아미타 솔레스티로 삶의 의미를 잃고 막 이런 것도 스토리가 없어. 뭔가 스토리가 길을 잃은 거죠. 내 인생의 스토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법궤가 어두워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거대한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이번 생의 스토리 뭐냐, 내가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맛깔나게 잘 연기하고 살아갈 것인가, 주인공으로서. 업력으로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더라도 이 순간 도력을 끌어내서 자명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질러버렸을 때 완전히 다른 맛이 날 수 있어요. 다시 제로로 진입. 이데아 성형외과, 이데아에 맞게 마음을 성형하고 나라 키운 신사입니다. 이 나라는 신사가 키운다. 이데아를 알아가지고 마음을 성형해서 나라를 키우자. 강남 남자의 흔한 일상. 강남 남자. 이 정도는 뭐 해줘야죠. 자전거도 못한다는. 와, 옛날부터 이게 추억이 어린 곳인데, 압구정. 군대 있을 때도 주말마다 여기 와서 살았어요. 여기 요 건너편에 아파트에 숙소를 누가 주셔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우리 쓰라고 연구하는데, 우리 홍이가 땅 원년 멤버들이 그때 군대에 있는 동안 장교니까 주말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묵고 리포체랑 뭐 청풍 뭐 짓고 막 이렇게 이런 팀장 해가지고 여기 건너편 압구정 주말마다 좋은 데 못 가고 맥도날드만 가고 한 1년 이상 그러니까 압구정이 지겹더라. 그런데 사실 들어가 본 데는 없는데 지겨워. 도산공원들 구경하고 그랬어. 서울 곳곳이 사실은 다 고향 같죠. 하도 돌아다녀가지고. 저는 걸으면서 이 영상을 했거든요. 걷기를 추천해야겠구나. 걸으면서 명상하면 아이디어도 잘 나고, 혈액순환도 좋고, 그렇습니다. 퍽스에 뭐요? 이를 1년 거리 아니에요? 참겠습니다. 다른 분들을 위해서. 아, 이 파트인들 걷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고심을 걷어요. 산을 걸으면 너무 자연의 결만 느껴져요. 저는 인간의 결이 좋아요. 인류 문명이 어디로 갈지는 도시를 걸어가야 나옵니다. 도산공원 가보실래? 이런 건물들 너무 좋아요. 제가 홍익학당을 만들면 뭐 에르메스나 뭐 이런 전통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최첨단. 이 시대의 어떤 청춘들을 설레게 할 수 있어요. 청소년들을 설레게 할 수 있어요. 그런 건물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재밌게 살 수 있나, 돋닦을 수 있나 이런 거. 여기는 기념관. 가면 이제 동영상도 보고. 네.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데 인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다. 나라를 사랑하면 먼저 자기가 인격자. 보살이 되라. 정토로 바뀝니다. 정토로 바뀌는 것입니다.